아, 새해 인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병호 장로님께서 와서 인사말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고 제가 망설이다가 한년 초가 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만나는 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먼저 ROTC 기독장로연합회 10년 감사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건 각지에서 오늘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동기, 후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ROTC 기독장로연합회 창립된 지가 벌써 4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ROTC 기독장로연합회를 이끌어오신 김영덕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은 ROTC 동문의 복음화, 전군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그리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방 장병들을 위문하고 고아들을 찾아 위로하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튼튼한 남부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도에 응답해 주기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고 합니다. 믿음의 장로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겪었던 경제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으로 북한 지도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 UAE에서 47조 원의 원전 수주는 우리 민족에게 선진 인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축복의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 압니다. 대한민국의 도약과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16만 ROTC 동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해에 많은 과실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으로 압니다. 추운 날씨에도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입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국군의 통수권자이신 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두 분에게도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대대장 시절에 사단장이 전두환 대통령이셨고 사단장이셨고 또 제가 12사단장을 할 때 저희 부대를 방문해 주셨던 분이 김영삼 대통령이셨습니다. 이제 그런 만남의 인연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제가 대령에서 장원될 시기에는 전두환 사단장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제가 ROTC에서 장군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보직이 장군이 돼서 첫 보직이 청와대 국방비서관이었습니다.
청와대에 가서 그 말씀대로 해주시고, 또 사단장으로 처음으로 ROTC에서 저를 12사단장으로 내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제가 12사단장 할 때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냐 하는 데가 12사단입니다. 거기서 사단장 시절에 그 당시에 그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때 대통령이 되시기 전입니다. 당 총재로서 대한민국 155마일 전선에서 가장 험한 지역에 유문을 가시겠다고 아마 국방부에 신청을 하니까 제일 험한 지역이 향로봉이 있는 인제원통 12사단을 정해줘가지고 제가 12사단에서 김영삼 총재를 그때 만나뵀습니다. 그때 김영삼 총재께서 오셔가지고 사단 브리핑을 받으시고 펀치볼에 그 을지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리셨다가 돌아가셨는데 하루 제가 버스에 모시고 다니면서 브리핑도 해드리고 했던 것이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단장을 하고 있을 때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저를 교육사령관, 육군 교육사령관으로 영전을 시켜주셨습니다. 군단장을 마치면 누구나 다 보직이 애매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보직 두 자리가 상당히 그 선호하는 자리입니다. 그 두 자리는 하나는 참모 사장이고 하나는 교육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제 교육사령관의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또 교육사령관을 받는 도중에 제가 2군 사령관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대장 진급과 동시에 2군 사령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2군 사령관으로서 제가 군 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에 15대 국회의원으로 전국구로 추천해 주신 분도 김영삼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후배님들, 동기생 여러분들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만은 그 양 대통령께도 제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금년 연초에 연희동과 상도동에 세배를 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세배를 가니까 하실 말씀이 저보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자리라고 표현하십니다. 큰 자리를 맡았으니까 상당히 책임이 무거운데 자라나는 격려 말씀이 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제한군인의 회장이 육체 공군을 다 망라하고 군부를 가졌던 사람은 다 제한군인의 회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제한군인의 회원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한군인의 회원이지만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정회원은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고 어떤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정회원이고 준회원은 군에서 제대하고 난 이후에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분이 준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큰 자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역대 그 제한군인 회장 중에서 33대 회장입니다. 또 제한군인의 역사가 5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ROTC 출신으로 제가 처음으로 제한군인 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성공적으로 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후배들한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ROTC의 명예에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저 임기 동안에 정말 역사에 남는 제한군인의 회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남는 제한군인 회장이 되려면은 이 변화와 개혁을 가져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